저도 같은 전제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능숙한 학생. 그 말은 곧? 아. 모태솔로.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무관심에는 가깝죠. 그렇죠. 수사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도 무관심 쪽에 가깝지 않을까. 오, 진짜? 네. 상상한 건데. 무관심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상상한 건데. 다음 걸 넘어가 볼까요? 네. 내 애인의 차에서 직장 내 이성 동료가 블루투스를 연결했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여우짓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게요. 저희는 여우짓이 아니다. 여긴 여우짓이다. 야, 여자를 차까지 타서 블루투스까지 연결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여우짓인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저는 아예 이해조차 안 돼요. 왜 이게 여우라고 생각? 운전하는데 여자 직장 동료가 탔어요. 굳이 블루투스 연결한 차에 연결하는 거 복잡하거든요. 일단 정차해야 돼. 맞아요. 블루투스 연결해야 돼. 그리고 그거 끝나면 내 걸로 또 바꾸는데 또 시간 걸려. 근데 그렇게 해서 플러팅에 당한 적 있어요? 누가? 아니 없죠. 전혀 없죠. 왜 그래 왜. 아, 이 사람과는 약간 조금 내가 가까워졌다라고는 이런 표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여자친구한테 대한 선전포고? 선전포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나 지금 살짝 설득된 건가? 거죠. 네. 나 이 얘기를 왜 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득된 거죠. 아, 지금 넘어가시는 거야 아니야, 또? 아니야. 김이츠 신곡 마스터링을 갖고 있어. 아, 내가 너한테 먼저 들려주겠다. 아, 난 그러면 오케이긴 해. 그럼 오케이긴 한데. 봐, 그러면은 그 여우짓이 성립이 안 돼. 왜냐? 이유가 있어. 그건 너무 이걸로밖에 틀 수가 없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연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뭐 한 2초 정도 들어. 블루투스까지 연결했다고? 했나 보지 뭐. 여기서 끝이야. 이게 아까 거기서 이어지는 거네. 이게 지금 집착맨과 무관심맨이 좀 이어지는 거네. 알고 보니 본인들이 집착맨이었다. 저는 무관심맨이다. 그 이 차는 내가 타는 차니까 내 차, 내 블루투스랑 내 여자친구 블루투스가 원래 연결돼 있는 차야. 이제 거기에 한 칸이 더 추가됐어요. 그 여자. 그러면 원래 리스트가 두 개인데 세 개 됐어. 아. 오케이. 애인이 이거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산정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중간쯤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아니 중간에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이 극단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자친구 차에 가서 네. 김진수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거. 이 사람 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아니 지금 내 여자친구 김진수가 연결돼 있어. 완전 말해. 얘 누구야? 본인이 꼬신다고 생각해 해보세요. 그런 행동이 뭘 치를 블루투스로 굳이 낼 것이냐. 꼬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이 차에 내가 지속적으로 탄다. 내 블루투스를 연결해 놓는 게 편해. 그 얘기는 곧 내가 너한테 널 꼬시기 위해 앞으로 할 행동 예를 들어 100가지 중에 그냥 하나 정도다. 아, 그쵸. 하나 정도씩 잠식 해나가는 거네. 그러면 나 이 차에 계속 탈 거야. 이 차 계속 타고 내가 이 차에 음악 틀고 싶으면 계속 틀 거야. 이걸 시작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이 세 명의 리스트에서 너를 없애버리고 나를 너에서 두 명이 될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비약해버리면 뭐랄까 내 기준에는 너무 하남자 같아, 하남자. 왜냐면 저는 상남자라서. 아, 하남자 같다. 네, 저도 상여자 할래요. 네. 뭐 하남자로서. 블루투스도 안 돼. 술자리 연락도 돼야 돼. 그럼 이것도 좁혀지지 않았네요. 네. 끝. 다음. 평생 대화 없이 스킨십만 가능한 거. 평생 스킨십 없이 대화만 가능한 거. 아, 저는 스킨십만 가능한 거. 저 밑에였던 거. 대화. 저도 대화. 아, 바꾸시죠. 바꾸시죠. 이분의 입장은 너무 이해가 가, 나는. 나도 이해 가요. 아니, 모쏠이 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를 평생 대화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라, 이거 못 하지? 대화는 누구랑도 할 수 있잖아, 다른 누구랑도. 근데 스킨십을 못 하잖아. 내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유대를 가지고 유대를 통해서 스킨십이 생기는 경우. 근데 여기서 이 메커니즘이 중간에 끊기고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애인이랑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이 보내냐, 스킨십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냐. 스킨십을 하기 위해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 그렇다면 인정이다. 그 끝이 스킨십이라면은 나는 뭐 할 말이 없어. 저는 반대로 이거예요.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대화만으로는 그냥 뭔가 저는 이 유대감이 잘 안 느껴질 것 같고
저는 신체적 이런 접촉이나 스킨십을 통해서 뭔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편이고, 저는 그 스킨십이라는 게 꼭 끝판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결정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스킨십이 될 수 있어요. 그치, 그치. 볼 만지는 것도 스킨십이고. 참을 수 있어요? 아, 진짜 힘들죠. 네. 대화 없이 스킨십만 가면은 그냥 가능. 말도 안 하고 쌉 가능이죠. 그 몸의 대화가 있잖아요. 몸의 대화. 석기시대로 가보자고요. 석기시대 사람들 다 사랑하면서 살았잖아. 언어도 우가우가 하면서 그냥 다 결혼하고 살고 애기 낳고 살고. 사랑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냥 애만 가졌을 수도 있지. 안 살아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부족한데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언어적인 수단이 아니라 스킨십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교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연애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와 오. 제가 교류를 할 때 언어로 대화하느냐? 오. 아니다. 궁디팡팡 해주고 오. 애가 와갖고 헤드버핑 막 러빙 막 이래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굳이 대화가 없어도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그렇죠. 이렇게 안고 있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억지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 스타를 좋아할 때 스킨십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연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아니 그렇긴 한데 유사 연애를 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정신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나. 평생 스킨십 없잖아요 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나? 대화도 못하고 스킨십 둘 다 못하는 건데. 아, 본인은 대화도 상상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고양이는 스킨십을 할 수 있다. 아니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가 이겼다. 실물이 있잖아요 옆에 실물이. 아 그 덕질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면 롱디를 생각해보세요. 롱디 못하죠. 롱디 한번 해봤다가 한 두세 달 만에 헤어졌어. 장거리는 가능? 저요? 제가 너무 참을 가릴 때니까. 장거리 연애 가능하세요? 저는 장거리 연애 해본 적이 있고, 나 저는 심지어 펜팔 해가지고 사귄 적도 있었어. 펜팔로 사랑하다가 핸드폰 개통하고 저 통화만 하죠 펜팔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연애로 치지 않느냐? 아니다, 연애로 친다. 그것은 오로지 대화뿐인 연애였다. 그렇다 해도 스킨십 못하면 안 돼요. 연인스럽게 더 스킨십을 할래요. 아 진짜 가능하세요? 하셨다잖아요 이미. 가만히 있으셨어요. 아니야 나 지금 물어보고 싶어. 아, 진짜 가능한가? 가능... 내가 보는 오샘씨는 왠지 강력하실 것 같아. 아 강력할 것 같아요? 응. 내가 왜 조용한 줄 알아? 설득이 좀 됐나요? 아 내가 볼 때 이거 좀 되신 것 같아.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예스, 예스. 아니, 이미 연습했어요. 펜팔 이런 거 초등학교 때나 가능한 거죠. 결국엔 이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고급 어휘인이나 사자성어 써가면서 훈계하는 훈장님 같은 애인. vs 각종 신조어 남발하는 오두방정 재민이 스타일 애인. 저는 훈장님 같은 애인. 저는 재민이 애인이요. 저도 재민이 애인. 재민이 기준이 인정 노인정 그렇지 그렇지 아무 말도 못 하죠. 그걸 뭐 어쩔 TV 어쩔 TV 축축식 혼자로 할게요. 훈장님 아니 후자 어쩔 TV 이거는 좀 솔직히 별로 고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너무 선생님 같이 약간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애인은 저는 안 좋아해. 아니 근데 재민이가 너무 강력한 느낌이 저는 좀 더 진중한 타입 좋아해서 네, 진중한 타입 좋아하고 제가 또 그리고 어려운 말 쓰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왜냐면 멋있으니까. 재민이 같은 거는 애인한테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 많이 하니까. 아. 저는 빠삭해. 그게 내가 하면 돼. 아 저도 근데 고급 어휘 쓰고 진중한 사람 좋아하는데 진짜 저도 훈장님이라는 네. 거에서 딱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뭐 하는 거마다 사사건건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너무 차라리 재민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떠드는 게 난 날 것 같아. 그냥. 약간 귀엽게라도. 네. 나는 애인이 훈장님이면 뽀뽀하기 싫어. 저도 이런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애인보다는 주변에 아는 형이나 이런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서 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제 경우에는 ENTJ로서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저는 알고 있어. 내가 지도 편달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오. 네. 오. 아, 근데 이렇게 인정하니까 좀 멋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 네. 다른 훈장님이 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훈장님이 내 애인이면은 좀 듣는다. 네, 그쵸. 근데 그 훈장님이랑 뽀뽀 가능?
그것도 다른 문제. 아 미쳤어. 아, 이 훈장지를 왜 하냐? 스킨십 하기 위해서. 우리 넘어갈까요? 네. 네.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고르는 게 아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 얘기해 보는 거야. 다 양쪽에 일리가 있는 말이야. 네. 솔직히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하지만 나는 사랑을 택한다. 어. 저도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그냥 결혼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설득을 시켜서 관철을 시키죠. 아, 어제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 얘기 결국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아, 아. 그렇죠. 결혼하죠, 무조건. 오, 진짜? 네. 어쨌든 간에 어른이니까 어른이 반대하는 데는 어쨌든 강력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까지 반대한다는 거는 부모님은, 한번 부모님은 어쨌든 부모님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 근데 애인은 여기서 헤어져버리면 남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 결혼 만약에 엄마 아빠 말 듣고 못했어. 그럼 얘는 평생 놓치는 거예요. 다신 볼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그래서 밀어붙여서 결혼을 해. 그래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멀어져도 부모님이잖아. 저도 후회를 할 바엔. 일단 지르고 본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경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축복하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 이것 때문에 맞아, 맞아. 어. 다 손가락질 하는 맞아, 결혼을 맞아. 만약에 한다 치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맞아, 맞아. 부모님 근데 이게 또 일이 없다. 친구들이 걸르는 류랑 부모님 걸르는 류랑은 또 다르긴 해. 시선이 맞아. 다르긴 하죠. 친구들이 보는 류는 진짜 이런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연애관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러지만 부모님은 약간 또 다른 걸 보잖아요. 뭐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맞아요.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오히려 친구들이 네, 친구들 반대하면은 아 이거는 진짜 안 해야 되나 생각할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시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할 만한 사람을 저 자신이 이미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돼요. 그런 얘기 안 된다. 그런 저희는 중도 안 된다. 중도 안 된다. 아니 이거 좀 얘 말하고 나서도 조금 그렇긴 하다. 씁쓸하긴 하다. 왜냐면 부모님보다 친구 얘기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 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라 이거죠. 그러네. 나는 근데 그들의 입장은 궁금하긴 해. 아예 안 하겠다의 입장. 부모님 말 들으면은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진짜 다 감안할 만큼 그게 그런 건지. 그거 마마보이야. 결혼해. 결혼해. 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다음번에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던져주세요. 네. 나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죠. 힘든데 열심히 근데, 한다 일단 주어지면. 근데 너무 잘하셔서. 빠지면 안 되는 존재 같아. 핫썸도 캐릭터 확실히 있어, 그리고. 네. 일단 흔하지 않아요. 모태솔로. 난 바람이 있다면, 이걸 하면서, 진짜 연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제발. 그럼 어필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하죠.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다, 이게? 일산 사는 31살 최선아입니다. 오케이. 일산 사는 네. 핫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빠이. 빠이. 외모가 최대 매력이었던 내 애인 유학 갔다가 1년 뒤에 돌아왔는데 몸무게가 50kg가 찐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빼면 되지. 아 뭐 다이어트 해보자 운동 해보자. 네. 뭐 안 들어 그게. 날 나로서 좋아해줄 수 없는 거야?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난 나를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꺼져.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다른 무언가로 태어날 것인가. 저는 일단 동물. 사람이랑 아예 좀 메커니즘 다른 동물들 있잖아요. 오징어? 오징어. 뱀. 오징어까지는 좀 그렇고. 네.